안녕하세요, 지향입니다. 6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빨간 날이라서 쉬는 날로만 생각하진 않으시죠? 바로 현충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한 기회로 6월 6일 국가보훈의 날을 알리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해서 국가유공자분의 자제분께서 하시는 식당에 방문을 했는데요. 저희가 국가유공자분들을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를 들어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되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신다고 해서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이 명패가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인데요. 국가유공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유족분들께도 이렇게 달아드린다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아, 시장 맞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온다고 했었는데. 네,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얘기도 들려주신다고 해서. 예,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죠? 아, 네. 제가 맛있는 거 골라서 잘 해드릴게요. 아, 네. 드셔보세요. 우리 집사람 잘해. 해드릴게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오이 빼라를 오이 안 좋아하시는데 야채도 좀 덜 넣고 우와 감사합니다. 아, 와 크다. 맛있겠다.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어, 국물 진짜 대박이다. 엄청 크죠? 우와. 우와. 이거, 보통 동그랑땡이 야채가 많이 느껴지는 거 많은데, 경우가 많은데, 진짜 그냥 고기 향이 확 올라오면서 고기 되게 많다. 맛있다. 돌뱅이. 어, 진짜 맛있네. 와. 돌뱅이도 진짜 맛있다. 와, 닭다리가 엄청 커요. 다리를 조금 뜯으시고 그 벽돌을 잡아서 드시는 거죠. 아, 그쵸. 네. 맛있다. 엄청 부드럽다. 살이 진짜 닭이 큰데 부드러워요. 약간 삼삼한데 그 계속 땡기는 감칠맛? 와 이거 감자가 엄청 포슬포슬 와 진짜 잘 으깨지거든요. 이거 보세요. 국물을 와 감자가 진짜 대박이다. 동그랑땡 간장에 찍어서 동그랑땡이 아니라고 약간 고기 완자 같은데 닭볶음탕 국물에 찍어가지고 먹어도 맛있겠다. 우유 찍어서 맛있다. 아, 감자 아껴 먹어야 되는데. 벌써 두 개 남았어? 안 되는데. 동그랑땡 하나 더. 여기 찍어 먹을 거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날개 아랫부분. 다리. 우와, 엄청 부드러워. 닭간장 감자처럼 잘게 찢어서. 진짜 맛있다. 와. 골뱅이를 또 비벼가지고 면 딱 많이 집어서. 와, 최고. 진짜 맛있어요. 비빔면보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와, 배가 들어가 있네? 배가 있네요. 역시 닭은 손으로 먹어야죠. 우와, 너. 동그랑땡. 아, 근데 진짜 볼수록 크다. 국물을 푹 찍어서. 감자를 하나 먹을까? 아, 아껴 먹어야 되는데. 아껴 먹읍시다. 아, 껍질 야들야들한. 평상시 먹게 되네. 와, 이거 닭볶음탕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와, 닭껍질 발견. 닭껍질이 입에서 녹아요. 녹아버렸어. 어디 갔어? 와. 이쯤에 감자를 하나 더. 동그랑 땡땡. 다음에 간장이 찍어 먹을까? 골뱅이를 딱 얹어서. 아, 왜 자꾸 면이면 면이랑 면은 다 불어 먹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닭 이렇게 큰데. 너무 아깝다. 아니 언제 이렇게 다 먹었지? 골뱅이를 좀 주섬주섬. 와, 골뱅이 많아. 닭가슴살. 닭가슴살은 닭가슴살에다가 감자까지 으깨서. 대박이야. 끝내준다. 밥맛 없는 사람이 드시는 거 보면은 입맛이 생길 거야. 마지막 닭날개 한 입. 맛있게 드셨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더 드신 것 같은데. 아니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있게 다 드셨으면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네.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6.25 때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국가 유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 유공자가 된 거죠, 아버지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국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면 난 그게 고마워. 시장님도 이 대한민국의 그 현충일을 맞이해서 한국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뭐 몰라요. 어떻게 나 낳고 열 달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황해도 백천에서 전사하셔가지고 시체를 못 끌고 왔어. 유해를 못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냐면 국립묘지에 위패만 모시고 있어요. 저는 항상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죠. 근데 옛날에는 현충일날 술도 못 먹고 좀 나라 사랑하자 했는데 어디 가든지 평일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날만큼은 평일날 같이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그리고 6월 25일 6.25 전쟁일, 이런 날들을,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더 자주 기억해드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